몽골 시내 한복판에 조성된 300평 규모의 너른 정원. 지난 2001년에 만들어진 기념공원으로 한인 이태준 선생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이태준 이 공원에 정말 우리 선조의 열이 서러져 있는 공원에서 몽골 교민들이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 이 열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비밀 군관학교 설립을 위해 몽골에 오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이태준 열사는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열어 수익을 독립군 자금으로 보내며 독립운동을 돕기도 했는데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이 숨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써 주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돼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이태준 열사는 손에 꼽는 의료 종사자였습니다. 아직 의료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몽골인들에게 근대식 의료 기술을 펼치며 몽골 왕실의 주치의까지 도맡았는데요. 2009년 그의 뜻을 기려 세워진 기념관. 세월이 흘러 시설이 낙후된 이곳은 내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단장될 예정인데요. 이태준 선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한인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태준 열사는 그 머나먼 한국에서 중국을 좀 몽골에 와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태준 열사를 기르기 위해서 올해 이곳에 2층짜리 저희가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아서 2층짜리 멋있는 저희가 기념관을 지금 짓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뜻깊은 우리 이태준 열사 기념관 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여러 교민분들도 오셨고 또 관광객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몽골의 현대 의술을 알렸던 이태준 열사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은 후배 의료인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해마다 몽골 거주 한인과 현지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몽골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대함 이태준 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몽골 한인 사회를 유구히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이 올해 선정한 후학은 모두 39명. 장학생들은 행사 이후 이태준 기념공원을 방문해 열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태준이라는 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몽골에 오셔서 이제 의료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태준 선생님처럼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이 독립운동이라든가 또 몽골 국민을 위해서 의료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조금 더 보다 아신 일보다 우리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서 현대 의술을 펼치며 봉사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힘을 보탠 이태준 열사. 그 고귀한 뜻을 받든 한인 동포들이 몽골의 미래를 위한 기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는 물론 음향과 조명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33년을 이어온 캐나다의 한인극단 한우리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올리는 무대. 팬데믹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공연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짧고 그러면서 약간 코믹하면서도 찡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연극을 보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와서 1시간 반 동안 웃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잠시 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극 공연은 6명의 배우와 제작진 등 15명이 함께 꾸렸는데요. 대부분 전공자가 아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만은 뜨겁습니다. 덕분에 서너 달에 불과한 짧은 연습 기간에도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죠. This is my first live play that I've seen that's in Korean, and so this was very exciting because there are some similar aspects with, you know, K-dramas or Korean dramas, Korean movies, but to see it live and to see the way that it all comes together in the same way was really exciting and really fascinating. 이 무대를 연출한 이소춘 씨는 캐나다에 이민 온 1994년부터 극단 한우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극을 전공한 경험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극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그쪽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 예술극장에서 뮤지컬 제작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제작도 했었고 또 방송국에서 또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같은 계통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요. 하지만 캐나다 이민 1세대로서 극단 일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벅찼습니다.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샌드샵도 해보고 여행사도 해보고 그 외에 여기 현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많은 그런 업종의 일들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연극을 연출을 하고 제가 연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 경험들이. 항공사 직원으로 공항에서 일하며 극단 활동을 병행하는 이소춘 씨. 극단 배우들이 대부분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각자가 가진 다양한 경험의 가치가 큽니다. 저희가 연기를 전공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연기에 대한 이론부터 차근차근히 항상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되게 호통을 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 직장인이고 사회인인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춘 씨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출자에서 연기자로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에도 나서기로 한 건데요. 오디션을 거쳐 미국의 지상파 채널이 북미 전역에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우리말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늦기 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자의 길을 도전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도 도전 중이고 또 현지 영화에도 출연도 해봤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 앞으로는 연기자 길을 도전을 하고 싶어요. 또 30년 가까운 경력의 연출자로서 극단 한우리의 리더로서도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얄팍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연기자 학원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서 진짜로 실제로 그 연기를 배우고 싶은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출부터 연기까지 열정을 놓지 않고 새로운 꿈에 쉼 없이 도전하는 이소춘 씨. 언젠가는 고국에서 연기 활동을 펼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무역의 교두보인 항구 도시 함부르크. 바다가 아닌 강에 항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북해로 이어지는 엘베강 하구에 자리한 도시.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이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곳이죠. 조수 간만의 차가 적고 파도가 거의 없어서 항만으로서의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항구도시인 함부르크는 바다처럼 아주 넓은 엘베강을 통해서 약 800여 년 전부터 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런 수상버스도 일반 대중교통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상버스를 타고 강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이 이색적인데요. 항구도시의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은 매주 일요일이면 시끌벅적한 풍경으로 바뀝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아침 시간에만 반짝 열리는 PC마켓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시장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절인 생선과 생선튀김 등 생선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부터 과일이나 치즈 같은 먹거리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빵 사이에 생선을 넣어 먹는 샌드위치가 인기. 강가에서 항구의 정취를 느끼며 샌드위치로 아침을 든든히 챙겨봅니다. 함부르크는 면적의 14%가 숲, 그리고 호수와 강이 8%를 차지합니다. 28%는 경관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원 숫자만 120개가 넘고 가로수도 20만 그루 이상으로 독일에서도 최고의 녹색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적이 150헥타르에 달하는 함부르크의 슈타트파크라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함부르크는 그린시티로 불리는데요. 어딜 가든 나무와 강, 그리고 공원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자연이 함부르크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북쪽에 자리한 슈타트파크 주립공원에서 시민들은 산책과 미니골프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여름에는 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미니보트를 타는 등 간단한 수상 스포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는 달리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탔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도 그 중 하나. 전쟁으로 인해 첨탑과 일부 외벽을 빼고는 모두 소실되면서 교회로 복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 니콜라이 기념관으로 불리며 전망대와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죠. 첨탑의 높이는 147m.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함부르크 도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와 자연이 주는 낭만이 공존하는 곳, 매력 넘치는 항구 도시 함부르크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선 3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이 한국계 의원으로는 26년 만에 연속 3선 기록을 세웠고, 같은 당의 메릴린 스트리클론드, 공화당의 염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한호 홍제아 지사의 유해가 100여 년 만에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한호 지사는 중국 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홍제아 지사는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봉헌된 독립운동가 유해는 모두 146위입니다.